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오늘은 털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곰인형을 그려보면서 털을 털털하고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과 털 질감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털 질감을 그리는 방법과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드로잉제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엄지 모양을 눌러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털을 그리는 건 네 가지 방법만 알면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털을 그리는 겁니다. 연필을 사용해서 털의 가닥을 그냥 그려주는 겁니다. 털을 그릴 때 가닥을 조금씩 묶어서 그립니다. 한 가닥씩 흐트러지게 그리지 않고 몇 가닥씩 이런 식으로 묶어서 그립니다. 이때 가닥 묶음을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리면 자연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동그라미를 몸통이라고 생각했을 때 몸통 외곽에 있는 털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그립니다. 두 번째는 털과 어둠이 만나는 부분을 불규칙한 톤으로 깔아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상태 그대로 둬도 되고 지우개와 연필을 사용해서 끝을 뾰족하게 정리해주면 좀 더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털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거친 선을 써고 난 후에 바깥쪽 톤을 정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몸통이라고 할 때 바깥 배경을 이런 식으로 털 모양이 되게 톤을 불규칙하고 거칠게 깔아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본 톤하고 양감을 내주고 나서 지우개로 털을 그려주는 겁니다. 얇은 지우개가 없으면 큰 지우개를 뾰족하게 깎아서 지워줍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연필 지우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씨, 연필 지우개 쫄깃 지워지네. 동그라미 몸통에 톤을 깔아서 양감을 내고 지우개로 털을 지워서 그립니다. 얇은 털, 굵은 털, 털 방향도 바꿔가면서 그리면 털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찰필로 털을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톤이 있는 부분과 밝은 부분의 사용법을 같이 보겠습니다. 찰필로 어두운 부분의 털을 그릴 때도 사용하고 밝은 부분의 털을 그릴 때도 사용합니다. 연필로 그리고 나서 찰필로 부드럽게 할 때도 사용합니다. 동그라미 몸통에 톤을 채우고 지우개로 털을 그리고 찰필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밝은 쪽을 찰필로 정리하면 은은한 털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털을 그렸는데 너무 거칠고 튀어서 질감이 자연스럽지 않을 때 찰필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시선에서 멀리 있거나 밝은 쪽 털은 연필선 없이 바로 찰필로 그려줍니다. 페인트롤을 간단하게 예시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뺑기 칠할 때 사용하는 롤러 있죠? 털로 되어 있고 이렇게 손잡이 달린 거. 손잡이는 귀찮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롤러는 보통 흰색입니다. 옆면에 손잡이와 연결되는 까만색 본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뺑기 칠하는 롤러 아시죠? 그림자를 그립니다. 초벌은 털 신경 쓰지 말고 톤을 깔아줍니다. 누워있는 원기둥을 그린다 생각하고 그립니다. 옆면은 어둡게, 안쪽 몸통 플라스틱 부분은 까맣게, 이렇게 기본 덩어리를 잡아줍니다. 1번 방식으로 바깥쪽을 그립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작게 뭉치면서 그립니다. 바깥쪽 라인은 모두 그려줍니다. 2번 방식으로 그림자와 가운데 까만색을 털 모양을 남기면서 그립니다. 그림자 톤을 넣을 때 털 모양을 남기면서 깔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톤만 깔았는데도 털 모양이 살아있죠. 몸통 까만색도 털 모양을 남기면서 그립니다. 옆면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털 느낌을 살려줍니다. 이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같이 있는 안쪽 부분을 3번 방식을 사용해서 그려줍니다. 지우개로 먼저 그립니다. 가는 털, 굵은 털을 적절하게 섞어주고 방향도 다양하게 해서 그려줍니다. 굵기와 방향이 다양할수록 자연스러운 털 느낌이 나는데 이게 또 너무 자유분방하면 지저분해집니다. 만약에 강아지를 그린다고 할 때 너무 털 방향을 자유분방하게 하면 유기견 느낌이 납니다. 정말 지저분해집니다. 말 그대로 개털됩니다. 빗질을 해서 관리가 잘 된 강아지들은 털의 방향이 일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페인트롤은 설명을 위해서 털의 방향을 많이 넣은 겁니다. 그리는 대상에 따라 관찰을 해서 털의 방향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롤러의 밝은 부분은 4번에 톤이 없는 부분 그리는 방법으로 그립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1번 방법을 사용해서 털을 그려서 넣어줍니다. 특정 부분에 딱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네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혼합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찰필로 다듬어 줍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합니다. 지우개하고 찰필, 연필을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털을 그려줍니다. 얇은 지우개로 가늘고 밝은 털을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털의 질감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롤만 있으니까 허전해서 손잡이를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대충 그렸네. 털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톤을 깔아서 양감을 충분히 내준 다음에 그 위에 털을 그릴 때 털의 모양을 끝이 뾰족해지게 작은 묶음을 만들어주면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해지게 그립니다. 넓게 시작해서 끝에 와서 얇아지면서 뾰족해지게 그립니다. 그림을 단순하게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털을 표현하죠. 이런 모양으로 털의 가닥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둥글기도 하고 방향도 바꾸고 직선도 있고 하면서 끝이 뾰족해지는 작은 묶음들을 그리는 겁니다. 뾰족한 부분에서 넓은 쪽으로 선을 사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넓은 쪽에서 뾰족한 쪽으로 선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선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선이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뾰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모이는데 뾰족하게 모이지 않고 약간 좁아지는 정도, 이런 선도 털 그릴 때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선을 사용합니다. 지우개로 지워서 그릴 때도 선을 사용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모양으로 지워줍니다. 잘 안 보여서 큰 지우개로, 아씨 지저분해서 잘 안 보입니다. 위에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해지게 지워주는 겁니다. 얇은 지우개로 지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지워줍니다. 그래야 예쁜 털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해서 고민이 많은 곰인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곰인형 하면 떠오르는 게 테디베어죠. 저는 곰인형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테디베어가 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영화 AI에서 테디라는 곰인형 로봇이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곰인형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에서처럼 말 잘 듣고 움직이는 곰인형을 갖고 싶은 거지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곰인형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궁이라는 드라마 보면서 테디베어란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 끝날 때마다 곰인형이 나오니까 인상적으로 보게 되고 그게 테디베어란 걸 알게 됐습니다. 뭐 그때뿐이고 여전히 곰인형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19금 테드는 좋아합니다. 테디베어의 테디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루즈벨트와 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인형에 접목해서 만들어 판매한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봉제 곰인형은 늘리고 늘렸는데 대통령의 에피소드를 접목시킨 아이디어 하나로 테디베어가 초대박이 났다고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토리텔링과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드로잉제이 소묘 세트 이런 거 나오면 대박 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고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미대입시에서 정물 소묘나 정물 수채화 소재로 고민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기 어려워하는 소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정물 중에 하나가 고민형이었습니다. 입시학원에서 실기 강사를 구할 때도 실기 테스트용으로 주로 많이 출제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보니까 어렵고 까다로운 정물을 잘 그리면 다른 것도 잘 그릴 거라는 생각에서 많이 출제되는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웬만해서는 잘 그리기 쉽지 않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잘 활용해서 연습하시면 털 질감의 대상을 그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털 달린 것들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털 질감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첫째는 털을 모두 그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린다고 생각하시고 적절하게 생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털을 다 그린다고 그림이 더 사실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많이 그려주면 됩니다. 밝고 어둠이 만나는 부분, 시선에서 가까운 부분 위주로 많이 그려주고 그 외 부분은 좀 듬성듬성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털 그리는데 몰두해서 양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밝은 면이나 어두운 면, 그리고 밝고 어둠이 만나는 경계 부분의 털에 진한 정도와 개수의 차이를 줘서 양감을 해치지 않는 털 묘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밝은 면 털은 연하고 흐리게, 밝고 어두운 경계의 털은 강하고 선명하게, 어둠 속에 있는 건 진하지만 개수를 줄여서 시선을 끌지 않게 하는 변화를 줘서 양감을 신경 쓰면서 털을 묘사해야 됩니다. 양감하고 묘사 중에 굳이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조건 양감입니다. 그만큼 입체감이 중요하니까 털 묘사에 빠져서 양감을 놓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곰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곰돌이 푸가 있죠. 저는 어릴 때 곰돌이 푸에 관심이 없다가 애들 키우면서 곰돌이 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보다 보니까 좋아집니다. 역시 눈도장이 호감도 상승에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예능에 많이 나오는 거겠죠. 여러분, 곰돌이 푸가 왜 바지를 안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맨날 홀딱 벗고 다니는 미키마우스가 불쌍해서 바지를 벗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는 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미키마우스는 바지만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곰돌이 푸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 염소입니다. 아기 염소 여럿이 푸를 뜯고 놀아요. 털 질감 묘사를 배워두면 그림 그릴 때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털 인형은 당연하고 인형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그리는데도 많이 사용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그리는 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사실은 우리 집 강아지를 그리려고 했는데 더럽게 그리기 싫어가지고 동물 그리는 걸 워낙 싫어하다 보니까 언제 그리게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여건 될 때 강아지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고양이도 같이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양이의 고향은 경기도 고양시죠. 이상으로 고민형을 그리면서 털 질감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